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반주 완성의 학쌤입니다. 오늘은 반주 완성 1번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멈춰라 공부를 하겠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곡인데요. 왼손 코드부터 익혀보겠습니다. 왼손 C, F, G 코드 세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C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고요. 도하고 밑솔. 도하고 밑솔을 쳐줍니다. 4분의 4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네 박자를 쳐줍니다. 하나, 둘, 셋. 자, F 코드가 나오면요. 도하고 파라. 도파라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G가 나오면 C하고 레솔 쳐줍니다. C하고 레솔. 자, 피아노 반주 완성은 체르니 100번 수준입니다. 기초가 안돼 있으신 분들 바이엘 과정도 제가 강의하는 게 있으니까 아래 카페에 가시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에 코드가 한 개씩 나오면 이렇게 치면 되는데,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디에 F, G가 나왔죠? 그럴 때는 아래 도에서 도, 시, 라, 솔, 파를 찾고요. F는 파라도죠? 파하고 라도 치고요. 한음이 올라와서 솔하고 시레 이게 지입니다. F는 파하고 라도, G는 솔하고 시레. 한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있으니까 두 박자씩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 박자씩 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마디에 세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한 마디에 세 개의 코드. 그럴 때는 한 박자에 코드가 한 번씩 바뀔 때는 C 코드는 도미솔을 그냥 다 쳐주고요. F는 도파라를 다 쳐주고요. G는 시레솔을 다 쳐줍니다. 나눠서 치지 않고요. 한 박자씩 C, F, G 이렇게 코드 세 개를 다 쳐주는 겁니다. 한 박자에 한 번씩 C, F, G.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C 코드가 나왔죠? 맨 마지막 마디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냥 도미솔 같이 이렇게 쳐줍니다. 끝나는 느낌이 들수 있게끔. 자, 코드를 먼저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왼손 코드. 왼손부터 먼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노래를 같이 하면은 훨씬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반복해서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연결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노래로 같이 칩니다. 자, 멜로디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도 찾으시고요. 5번 손가락으로 솔 칩니다. 솔, 미, 도. 레미파레시 도도도미미솔. 자, 요네 마디가 주제입니다. 네 마디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마디를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완전히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주의할 점은 두 번째 마디가 레미파레 다음에 시를 쳐야 됩니다. 도치는 분이 많아요. 밑 한음 밑에 있는 시를 쳐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레미파레 시. 그러니까 1번으로 도도도 미미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자 C 코드 나왔죠? 도하고 미솔 두 번째 G 코드 시하고 레솔 세 번째 C 코드 도하고 미솔 네 번째 C 코드 시하고 레솔 자 왼손 연습할 때 노래도 같이 불러주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양손 연습해 봅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미솔. 레치면서 시레솔. 또 도치면서 도미솔. 솔치면서 시레솔. 네 번째 마디 스타카토 주의하시고요. 연결해 봅니다. 자,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네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쉽게 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다섯, 여섯 번째 마디 쳤고요. 일곱 번째 마디 라가 나왔습니다. 밑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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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도. 그라 잡기 주의해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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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도. 다섯 번째 마디부터 오른손 쳐볼까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네 마디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칩니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자, 일곱 번째 마디 F 나왔었죠? F 밑에 있는 파 라도 G가 나오면 소라고 시래 코드 익히기 연습할 때 했었습니다. 한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나왔죠? 파하고 라도 소라고 시래 그 다음에 C코드 도 미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왼손 F G C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코드가 자주 바뀔수록 어렵습니다. 왼손 충분히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자, 일곱 번째 마디 라 치면서 왼손은 F 자, C 치면서 왼손은 솔시레 도 치면서 도미솔 천천히 처음에는 하나씩 치세요. 연결해 봅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5번 손가락으로 라 칩니다. 랄랄랄랄랄라 솔솔솔솔솔 파파파파파 미미파파솔 자, 특징이 있다면 아홉 번째 마디는 라만 쳤고요. 열 번째 마디는 솔만 쳤고요. 열한 번째 마디는 파만 쳤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마디는 미미파파솔 한음씩 올라갑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치면 박자 맞추기가 좀 쉽습니다.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움직이지만은 좀 천천히 칩니다. 자,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F 코드 도하고 파라
C코드 도하고 밀솔, C코드 시합을 렛솔. 자, 12번째 마디가 3개의 코드가 나오죠. 한 박자에 한 번씩 3개의 코드를 칩니다. C는 도미솔, F는 도파라, G는 시레솔. 움직이지 마. 노래가 좀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치세요. C, F, G. 자, 왼손 다시요.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라, 왼손 F. 자, 솔 치면서 C, 파 치면서 G.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코드 나왔죠. 미 치면서 C코드, 파 치면서 F코드, 솔 치면서 G. 마지막 스타카토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 왼손 음표를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코드만 보고 스스로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에랑 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혼자서 13번째 마디부터 마지막까지는 스스로 해보시고요. 같이 해봅니다. 자, 첫 번째 13번째 마디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치면 됩니다. 하나도 안 틀리죠? 17번째 마디부터 19번째 마디도 5번째 마디부터 8번째 마디까지 똑같아요. 그냥 칩니다. 마지막 마디가 도. 이것도 8번째 마디와 같은데 왼손 반주를 끝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도미솔 같이 한 번에 딱 쳐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음은 똑같이 이렇게 쳐줍니다. 스타카토로. 자, 마지막 음만 틀리고 왼손 반주가 틀리고 다 똑같으니까요. 연결해 봅니다. 13번째 마디부터 끝까지 잘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익숙하게 될 때까지 틀리지 않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연습을 합니다. 연결하는 연습. 처음부터 쳐봅니다. 걸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은 30%,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7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배웠다고 하면은 70%만큼 공부를 하신 거고요. 자기 걸로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